골프의 참견.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골프의 참견. 네, 저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뵙겠습니다. KPGA 황경준 프로라고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KLPGA 투어를 뛰고 있는 임주현 프로입니다. 2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납니다. 처음 공이 앞으로 쭉 나가다가 중간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엄청 휘는 악성 슬라이스 교정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일단 이 드라이버의 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자면, 티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아이언처럼 찍어서 눌려치는 게 아니고 조금 옆에서 옆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친다는 생각으로 쳐야 되는데, 우선 그러려면 백스윙부터 먼저 약간 완만하게 형성이 돼야 되고 완만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궤도도 가파르고 되게 일반인 분들에게 좀 많이 나오는 문제점인데, 야구 타자로 따졌을 때는 이 손목을 끌고 와서 최저점에서 손목을 풀죠.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끌고 온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끌고 온다기보다는 이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해서 손목을 이렇게 푼다는 느낌으로 진짜 저쪽으로 채를 던져도 되니까 그런 느낌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헤드가 적절한 타이밍에서 오지 않을까. 두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노 골프 랜선 상담 신청합니다. 아이언이 연습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필드를 나가면 탑볼이나 뒷땅이 다 주입니다. 유유. 영상을 보고 문제점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디 세워놓고 잘 치시네요. 네, 조금 구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체형에 비해 손의 높이가 조금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 때 안으로 들리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카메라 위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손이 높다 보니까 안으로 들리게 되는 것 같고, 백스윙 때 어깨 위치가 이렇게 꼬임이 없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어깨랑 머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평으로 조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 레슨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어드레스 자세와 아까와 같이 좀 백스윙 때 테크백 길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첫 번째 분에게도 좋은 피드백을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문제는 여기서 백스윙을 들어서 가파르게 찍어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고, 제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뒤에서 올려칠 수 있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라고 상상을 하시고, 이 채가 조금 더 넓게 뒤에서 들어와야 되는 클럽인데, 일단 영상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 내려오는 이 공간이 되게 좁아지면서, 쉽게 표현해서 이 엎어 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궤도보다는 살짝 앞에서 궤도가 들어오면서 이 손목이 풀려야 될 때 풀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 일단 사람의 본능적으로 공은 맞춰야 되고 공이 날아가야 되니까, 얘를 풀게 되면 이 궤도가 다운스윙이 앞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공이 저 왼쪽으로 당겨질 걸 몸은 이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헤드페이스를 열어버려서 공이 깎이면서 이제 악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올려서 이 궤도 자체가 살짝 본인의 몸 안으로 형성이 된다는 느낌으로 채를 좀 여기서 던져버린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 분은 탑법이 드라이버 탑법하고는 안 어울리게 좀 이렇게 찍어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권장하는 탑법은 좀 올려치는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이제 권장하는 연습 방법은 헤드를 이 뒤에다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테이크백을 들려고 하는 구간부터 이 뒤에서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공이 최저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누르는 탑법보다는 조금 더 뒤에서 올려칠 수밖에 없게끔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냥 연습장 가셔서 원래 놓는 헤드 위치보다는 헤드 위치를 조금 더 뒤에다 두고 여기서 똑같이 치시면 이 궤도 자체가
어퍼 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DS로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주원 프로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집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그립처럼 잡고 그립으로 스윙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은 조금 그런 느낌을 약간 뒤에서 친다는 느낌을 조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장에서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가볍게 스윙을 하시면은 조금 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습 방법을 하되 스윙을 했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는 구간을 아까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은 스윙을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날 거예요. 공이 맞고 나와서. 근데 그게 아니고 스윙을 휘두르는 다운스윙 구간에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와 두 번째 분 사연 듣고 이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드레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깨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구조에 비해 손도 높고 어깨도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힘이 다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어드레스 자세를 하고 계십니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손 위치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높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섰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손이 위에 있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으로 들리게 되고 백스윙 탑에서도 이렇게 몸이 들리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때에도 배치기가 나오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각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분께서는 어드레스 때 이 각도가 그대로 백스윙, 다운스윙 때도 유지가 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평? 네, 백스윙 때 꼬임이 없이 수평이 된 듯한 백스윙 탑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컨택이 될 수 없고 터치도 제대로 된 터치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가 하는 연습 방법인데 이 척추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유지하려고 볼 치기 전에 좀 연습을 하는 편이거든요. 체를 뒤에 놓고 어깨 꼬임이 있도록 약간 느낌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느낌, 꼬임이 있이 이렇게 척추 각도를 유지해주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방법이 있으시면 혹시 우선 제가 사연자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이 백스윙 때 회전이 이제 충분하게 안 되시는 분이니까 이 회전 자체를 좀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그냥 일반적인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벽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드레스 각도를 유지를 해서 그래서 이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오른팔 한 팔로만 들었다가 내려주고 들었다가 내려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각도가 지켜지거든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너무 회전이 막 몸이 뻣뻣하고 회전이 안 느껴진다면 거기서 힘을 쓰셔야 돼요. 무리하게 회전을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써라 그리고 회전을 느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독백창의 참여분들 소감 한마디 더 부탁해요. 네. 좋은 정보나 좋은 피드백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미준호 프로께 감사드리고 또 같이 참여해주신 임주연 프로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랜선 레슨은 처음 해봤는데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미즈노 골프 스태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기회가 된다면 경준 프로랑 또 한번 같이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골프의 참견! 화이팅! 골프의 참견! 시 늦었어. 내가 오늘 너 어리니까. 어려워.